안녕하세요. CG빠삐입니다. 오늘은 엠바토 엘리먼트 사이트의 200% 활용법을 소개합니다. 템플릿을 무제한 다운로드해서 컬렉션에 저장하고 프로젝트 라이센스 관리법을 배우게 됩니다. 스톰클랩스 인트로 영상을 제작하면서 같이 설명드릴게요. 엔바토 엘리먼트 50% 할인받기. 본 영상은 유료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엔바토 엘리먼트는 스톡 비디오, 비디오 템플릿, 뮤직 사운드 이펙트, 그래픽 템플릿 등 5,500만 개 이상의 소스를 무제한 다운로드 할 수 있어요. 구독을 취소해도 이미 완료된 작업물은 미래부장 라이선스가 적용돼요. 제일 중요한 가격을 알아볼까요? 월간 구독료는 $33, 연간 구독을 하시면 50% 할인된 월 $16.5, 대략 월 2만원 정도로 무제한 다운로드가 가능해요. 더보기에 링크를 참조하세요. 학생을 위한 추가 30% 할인 정보도 있어요. 스톰클랩스 프로모. 스톰클랩스는 밴드 퀸의 We Will Rock You 노래에서 귀에 익숙한 쿵쿵짝 비트로 유명하죠. 빠른 비트에 맞춰서 화면이 바뀌는 효과가 최근에 유행됐는데 이것을 스톰클랩스 프로모라고 합니다. CG빠삐의 새로운 인트로 영상은 스톰클랩스 컨셉으로 제작됐어요. 예전 인트로 영상과 비교를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CG빠삐입니다. 안녕하세요. CG빠삐입니다. 빠른 비트의 강렬한 효과가 새롭습니다. 저는 엠바토 엘리먼트의 뮤직과 이펙트를 사용했어요. 검색을 해볼게요. 엠바토 엘리먼트의 로그인을 하고 스톰클랩스를 검색합니다. 뮤직 비디오 템플릿 사운드 이펙트가 검색됐어요. 뮤직을 들어볼게요. 마우스 오버를 하면 영상이 플레이됩니다. See More Click. 다양한 비디오 템플릿들이 있어요. 왼쪽에 검색 필터를 사용하시면 내가 원하는 소스로 필터링이 됩니다. 스톰클랩스 인트로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뮤직을 살펴볼게요. 저는 유튜브에 사용할 거라서 라이센스가 자유로운데요. 유튜브 컨텐츠 아이디 라이센스 해결 방법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중간중간에 삽입된 오디오 정글은 일종의 노이즈 워터마크라고 보시면 돼요. 주의사항은 뮤직의 라이선스입니다. TV나 라디오 같은 방송과 영화, 공연에 사용되는 뮤직 라이선스는 제한이 됩니다. 뮤직 항목 특별 약관을 꼭 확인하세요. 컬렉션 사용하기. 마음에 드는 템플릿을 찾았다면 컬렉션을 만들어요. Add to Collection. See All 선택. 우측 상단에도 My Collection이 있어요. 새로운 컬렉션을 만들게요. 컬렉션 이름을 쿵쿵짝이라고 해볼게요. 이제 템플릿에서 Add to Collection 하면 새로 만든 쿵쿵짝 컬렉션이 보여요. Add 컬렉션에 템플릿이 포함되었어요. 음악도 몇 개 넣어볼게요. 컬렉션은 쇼핑몰 사이트에서 장바구니 같은 거예요. 주제별로 컬렉션을 만들어서 템플릿을 관리할 수 있어요. 곧바로 다운받는 것보다 이렇게 컬렉션을 만들고 관련 주제별로 분류를 하면 다음에도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이제 다운로드 받아볼까요? 프로젝트 라이선스 다운로드. 다운로드할 때는 사용할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라이센스는 프로젝트별로 생성되기 때문이에요. 새 프로젝트 CG빠삐 인트로를 만들어 볼게요. 다운로드 받습니다. 압축을 풀면 다운받은 뮤직 파일이 있어요. 상단의 마이 다운로드 메뉴에 가면 라이센스를 관리할 수 있어요. 라이센스를 다운받아서 확인해 볼까요? 라이센스에는 사용자와 날짜, 등록된 프로젝트 이름이 있어요. 한 번 생성된 프로젝트는 이름 수정이나 삭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의 템플릿을
여러 개의 프로젝트에 중복 사용하고 싶다면 추가 라이선스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템플릿의 라이선스는 프로젝트별로 부여됩니다. 유튜브 컨텐츠 아이디 뮤직 라이선스. 유튜브 영상에 음악을 사용하실 때는 유튜브 컨텐츠 아이디 등록을 확인하세요. 해당 사항이 없다면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유튜브 컨텐츠 아이디 등록 표시가 있어요. 컨텐츠 아이디는 유튜브에서 저작권이 있는 컨텐츠를 식별할 수 있는 디지털 지문 시스템입니다. 컨텐츠 아이디로 등록된 뮤직을 다운받을 때는 알림창이 하나 뜨는데요. 뮤직을 유튜브에 사용할 거라면 라이센스를 다운받으라는 내용입니다. 라이센스를 저장해 둘게요. 컨텐츠 아이디로 등록된 뮤직을 사용한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할 때는 검토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신고가 발견됐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세부 정보 보기 클릭. 걱정하지 마시고 절차에 따라서 이의제기를 하시면 됩니다. 라이선스 선택. 다운받은 라이선스 정보를 카피해서 붙여놨습니다. 아래에 문구를 검토하고 체크박스를 선택합니다. 서명을 하고 제출을 합니다. 검토 결과는 이메일로 받습니다. 동영상에 대한 컨텐츠 아이디 소유권 주장이 채널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검토 기간 동안에는 수익 창출이 보류되지만 해결이 되면 보류된 금액을 다음 달에 정산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 경우에는 이의제기한 지 하루 만에 답변을 받았어요. 콘텐츠에 가시면 수익 창출과 제한사항이 정상적으로 되었습니다. 이 제기 과정이 불편하신 분들은 뮤직 필터의 맨 아래쪽에 익스클루드 컨텐츠 아이디 항목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CG빠삐 블로그를 참조하세요. 다음 시간에는 스톤클랩스 인트로 영상의 제작 과정을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G빠삐였습니다.